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야 인사하자. 어이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쿠. 우리 오늘은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한 블라우스를 한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은 아주 고전적인 느낌의 옷이고요. 약간 재킷 느낌도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커트랑 같이 조합을 하면 굉장히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릴리가 이렇게 옛날에 만들었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옷 언제 만들었냐 하면요. 58번. 58번 영상에서 요렇게 밑에 망사, 스커트하고 위에 블라우스랑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요 치마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색이 맞는 다른 스타일의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블라우스 한벌 만들어 보기로 하죠. 시작할까요? 자, 우리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봐요. 제가 준비한 천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보통 퀼트에 사용하는 면천이에요. 이 하운드투스 체크라고 그러죠? 그런 체크가 프린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면천이고요. 사실 이런 체크 무늬가 있는 울 소재의 천들이 있지요. 예쁘지만 그런 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면천의 프린트 천을 골랐습니다. 요렇게 한 가지 천을 사용할 거고요. 지금 블라우스 앞판 두 개예요. 지금 앞판에 절개선이 들어갑니다. 앞판 두 개, 뒷판 두 개. 그 다음에 소매 두 개. 이거는 뭐 보통 때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블라우스 몸판에 약 케이프처럼 이렇게 덧단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그리고 칼라, 스탠드 칼라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칼라에 지금 모양을 그려놓고 보이세요? 그려놓고 아직 재단은 안 했고 겉감, 안감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칼라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안감을 전체적으로 댈게 아니기 때문에요. 목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안단이에요. 똑같이 두 개.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평소처럼 시접 4mm 두고 올풀림 방지에 발랐는데요. 안단에서는 지금 여기 요렇게 꿰매는 선은 시접 4mm. 요쪽은 꿰매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는 시접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뒷중심선은 7mm 시접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뒤를 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뒷중심선에는 시접을 7mm 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평소 때와 똑같아요. 요 정도로 준비하면 돼요. 간단하죠? 아, 그리고 접착심이 얇은 접착심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좀 이따 케이프 만들 때 설명을 드릴게요. 바느질을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앞판, 뒷판 조각들이 있는데요. 뒤집어 볼까요? 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아예 여기가 열려 있지요? 뒷판도 다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트 꿰매는 법 아시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 놓고요. 그쵸? 다트를 따라서 꿰매 줄 거예요. 꿰매 주고 여기 시접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남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 거기 다시 올풀림 방지액을 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다트를 앞판, 뒷판 똑같이 다 꿰매서 다림질하고 그렇게 앞판, 뒷판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을 연결해주죠. 홈질로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하는 건 평소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앞판, 뒷판, 다트, 어깨선까지 쉽죠? 그렇게 한번 꿰매볼게요. 우선 다트부터.
이렇게 앞판, 뒷판 연결했어요. 다트 꿰매고 여기 가위집도 한번 넣었어요. 오목 들어간 부분에 올플린 방지액 다시 바르고요. 그다음에 앞판, 뒷판 꿰매서 어깨선 가림솔로 다림질. 앞중심선은 아직 열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위에 이렇게 테이프 모양의 단을 덧대줄 건데요. 이 테이프 모양이 사실은 예쁜데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과장자리를 단 처리해서 여기 목선에다 시침질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제가 해봤는데 아무리 접고 잘 접어도 예쁘게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이 있는 쪽에만 지금 안감을 전체적으로 대면 너무 두꺼워질 것 같고요. 요 뾰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만 접착심을 대서 꿰매주고 뒤집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뾰족한 부분이 좀더 예쁘게 날렵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접착심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덮게 놓고요. 한반 정도가 덮이게 놓고요. 그 부분만 꿰매줘요. 이렇게 이쪽을 보고 꿰매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놓고 요 접착심이 있는 부분만 꿰매고요. 그런 다음에 요 시접 끝에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뾰족한 부분의 시접은 좀 많이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다림질해요. 그러면 접착심이 붙겠죠. 요 접착심 요 많은 거는 조금 잘라내셔도 돼요. 그렇게 접착심을 붙이고 가장자리를 뺑 돌아서 탑스티치를 해서 단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양쪽 케이프를 단처리해서 목선의 위치에 시침질을 해주는 걸로요. 그렇게 좀 손이 가긴 하지만 이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머리를 굴려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 핀으로 고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케이프 꿰매서요. 목선에 시침질 해줬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시침질이 되어 있는데요. 보셨죠? 제가 이거 하는데 막손 덜덜덜덜 떠는 거. 요 지금 이렇게 접착심 돼가지고 뒤집는 거 예쁘게 되긴 했는데요. 여기 시접을 많이 잘라냈으니 뒤집을 때 조심하세요. 올이 풀리거나 아니면 바느질 하는 게 뜯어지거나 할수 있으니까요. 살금살금 조심해서 하시고요. 천천히. 저도 조금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요. 살살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다림질해서 이렇게 끝을 예쁘게 만들었고요. 탑스티치도 해주었고, 잘안 보이죠? 시침질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목선에 칼라도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프가 두꺼워지면 곤란한 이유죠. 칼라까지 달리니까 여기 시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칼라를 준비해 볼게요. 칼라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 분홍색 선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시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꿰맬 거예요. 고기가 목선에 닿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꿰맬 거예요. 요만큼 꿰매서 여기도요. 그런 다음에 시접 잘라내고 요 바깥쪽 꿰맨 선 쪽으로는 굉장히 바짝 잘라낼 겁니다. 저는 핑킹 가위로 잘라낼 생각이에요. 만약에 핑킹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좀 시접을 조금만 남기고 가위집도 두시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목선에다가 칼날을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고 잠깐만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목선에 대고 칼날을 이렇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역시 여기 목선이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침질하기가 어려우면 곡선 쪽에 가위집을 좀 두고 시침질을 하시고요. 아, 그걸 까먹었네요. 뒷판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이 칼라가 오는 끝점입니다. 케이프도 그 점에 맞추시고요. 칼라도 그 점에 맞춰요. 그렇게 해야 뒤편에 겹칠 때 칼라가 서로 겹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여기 끝점에 맞춰서 칼라를 시침질을 합니다. 그러면 칼라가 이렇게 시침질이 돼 있겠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한 안단 있잖아요. 안단을 이렇게 놓고 시접이 있는 부분만 꿰매요. 그런 다음 이 목선 쪽으로는 시접을 바짝 잘라내세요. 아예 두꺼워지니까 시접을 바짝 잘라내고 뒤집어서 다림질할 겁니다. 그러면 칼라 케이프와 함께 목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조그매가지고 그쵸? 조각이 너무 작아서 조금 잡고 하기가 귀찮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저 작을 뿐. 손이 너무 커가지고 크면은 이런 거 힘들다는. 어쨌든 자, 우리 한번 꿰매고 뒤집고 사실 뭐 다른 칼라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요. 작아서 좀 힘들긴 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컬러도 다 달았습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컬러를 놓고 안 지침질하고 그 위에 안단을 대서 뒤집었어요. 안에서는 시접을 많이 잘라냈고요. 가위집도 막 줬고요. 가능하면 요 부분이 좀 얇아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시접을 잘라냈습니다. 어때요? 요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안단도 그렇고 안감에 그러니까 컬러의 안감도 그렇고 가능하면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얇은 천을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어때요? 멋진가요? 자, 이 상태에서 앞중심선을 지금 꿰매줘도 되는데요. 그건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매를 먼저 달게요. 소매는 지금 밑단을 단정리를 했습니다. 접어놓고 탑스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새딘 슬리브예요. 그러니까 꼭 맞는 슬리브인데 이런 경우 바느질하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처럼 소매산 부분에 약간 시침질을 해서 조금만 이렇게 소매 모양을 동그랗게 입체로 만들어 놓고 꿰매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요. 케이프를 잘 치워 놓고요. 소매를 이렇게 아모레 연결을 해 줍시다. 약간 소매 이게 블라우스이긴 하지만 약간 아우터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재킷 느낌이. 그래서 소매가 약간 입체감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침질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소매를 먼저 달고요. 소매를 단 상태에서 앞중심선 꿰매 주세요. 중심선 꿰매고 이만큼 요 안단이 없는 요 아랫부분만 꿰매시면 돼요. 이렇게 꿰매서 가림솔로 다림질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되면 옆선도 꿰매죠. 소매가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놓고 옆선을 한 번에 쭉 꿰매주고 역시 가림솔로 다림질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소매 달고 앞중심선 옆선까지 그렇게 한꺼번에 쭉 가볼게요. 우선 소매부터 달아봅시다. 여기 좀 보고 갈까요? 이런 새틴 슬리브가 사실 예쁘게 꿰매기가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 드리자면 한 번에 다 꿰매기 힘들잖아요. 곡선 부분이고 그러면 요렇게 반을 먼저 핀 꽂아서 꿰매세요. 그런 다음 중심에 왔을 때 박음질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바느질한 바늘땀들이 고정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바늘 마저 핀을 꽂아서 꿰매는 거예요. 핀을 꽂을 때에도 지금 보면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먼저 핀을 꽂았잖아요. 그리고 요 암홀, 아래쪽 암홀 부분을 먼저 맞춰서 핀을 꽂고요.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 그 시침질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좀 잡아서 입체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암홀 부분을 먼저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고요. 핀을 꽂을 때 천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집어요. 그 다음에도 역시 조금 더 올라와서 핀을 하나 더 꽂고요. 조금만 집고요.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에 요 그 시침질된 부분에 주름을 손으로 다시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만져가면서 골고루 가게 지금
안쪽에선 소매가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이 되게 입체 모양으로 말려 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핀을 꽂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이쿠야. 잠깐만요. 박으면서 할게요. 이렇게. 안에 주름이 좀 골고루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잡아가면서 핀을 꽂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반을 꿰매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왜 소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옆선 입기 전에 잠깐만 여기 보고 갈까요? 지금 앞중심선을 이어놓은 상태예요. 요렇게요. 그리고 가림솔로 다림질 했고요. 요 위에 요만큼은 벌어지는 디자인이에요. 잘, 릴리한테 입혔을 때 표가 잘 날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목 주변으로는 탑 스티치를 해준 적이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요렇게 장식용 끈을 겉에다 이렇게 마치 묶은 것처럼요. 앞에서 묶은 것처럼 이렇게 달고 달아줄 예정이거든요. 목둘레선에. 그걸 달면서 탑스티치처럼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수실을 그 DMC 자수실 있잖아요. 여섯 가닥을 따은 거예요. 여섯 가닥으로 따아서 여기 가운데 요만큼 묶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해서 요렇게 돌아가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서 어이구 안단을 달아버려서 안 보이게 어떻게든 처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먼저 목둘레 장식을 하고요. 그런 다음 옆선을 꿰매는 걸로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별거 다 하죠. 이쪽을 먼저 할까요?
이렇게 목선의 끈도 달았고요. 아이고, 어때요? 이쁜가요? 끈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았고요. 그냥 안에다 이렇게 고정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옆선도 꿰맸습니다. 꿰매서 여기 오목한 허리 쪽에 오목한 부분은 역시 가위집 두었고요. 가름솔로 다림질 했어요. 그런 다음 보이시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밑단도 접어놓고 다림질 해두었고요. 뒷중심선도 접어놓고 다림질 해두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뒷중심선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밑단으로 해서 반대쪽 뒷중심선까지 그렇게 탑 스티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 그리고 뒤에 단추 닮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인데, 저는 허리선에도 벨트처럼 뭔가를 둘러주고 싶거든요. 그냥 리본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리본을 가지고, 나비 리본 모양 만들어서 끈을 가운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 끈도 수시를 꼭 따서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두껍게 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다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탑 스티치 먼저 해봅시다.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한 바퀴 뺑 돌아요. 이번에도 좀 자, 매듭을 숨겨볼까요? 짜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때요? 날씬하죠? 이렇게 잠깐만 나와볼까요? 밑단 뒷중심선 탑스티치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단추를 안 달아서요. 핀으로 이렇게 뒤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끈은 허리끈, 벨트는 요 옆면하고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을 거예요. 옆선과 끝에 여기 안쪽에서만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가운데는 고정하지 않아도 여기가 짤록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하 준비가 됐고요. 스커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까만색 스커트를 다 가져와 봤죠. 지금 얘는 망사 풀 스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패슬 스커트. 그 다음에 우리 릴리가 입고 있는 요 망사 프릴 스커트, 러플 스커트. 어느 쪽이 제일 예쁠까요? 사진은 세개다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스커트, 지금 릴리가 입고 있는 스커트랑 요 펜슬 스커트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8번 영상에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망사 스커트는 따로 만드는 영상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망사 스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봐야 해. 잠깐만요. 112번이요. 112번 영상에서 두 단짜리 망사 스커트 만들었거든요. 풀 스커트로.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망사 까만색이나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색깔에 맞게
만들어서 입히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스커트는 우리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만드는 걸로 하죠.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시고요. 우리는 오늘은 그런 스커트 위에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재킷 만들어봤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왠지 좀 고전적이고 약간 그 크리스찬 디올의 바 자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실루엣 느낌도 좀 나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멋쟁이 옷 우리 릴리가 입고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예쁜 치마도 꼭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릴리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 예.